네, 이번 장에는 8장 마음속 상처 치유하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처만 했을 때 편하진 않지만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 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저 역시도 상처를 딱 받아요. 근데 티나지 말아야 돼.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비폭력 대화를 배우기 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다른 사람의 감정이 조금 상해 있으면 내가 조금 용쓰고 애쓰고 맞추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너 삐졌어? 그럼 안 삐졌어? 하면서도 얼굴엔 티가 나잖아요.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얼굴엔 티는 안 나는데 마음은 더 아픈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좀 마음에 상처 받았을 땐 어떻게 돌보시는지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어요. 저는 음악을 사실 듣거나 제가 노래를 부르거나 좀 상황을 회피하고 나서 다시 그 상황으로 들어오려고 일단은 그 상황을 좀 벗어나는 방법을 사용을 하긴 해요. 내가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알아는 차리고 있지만 그냥 괜찮아 하고 네네. 그냥 음악 듣고 즐거운 쪽을 조금 좀 잊어보려고 네네. 노력하는 네네.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? 네. 우리 선생님 지현 선생님은 어떻게? 제가 원래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술, 담배, 뭐 유튜브에다가 상처 치유하는 법 이런 거 좋은 거야.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게임을 한다던가 이렇게 마치 회피하듯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하게 되다 보니까 SNS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상처를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. 예전에 누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화를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다. 그럼 그 사람도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는 거다 생각하니까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들더라고요. 요즘은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냥 안 받는다. 내가 그걸 상처를 안 받는다. 그렇구나. 알겠어. 나 넘어갈게. 나를 좀 보호하는 쪽으로. 네.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세요? 지연쌤? 상처를 내가 안 받을 거야.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긴장의 끝을 좀 놓고 있을 때 네. 누워있거나 드라마에서 좀 비슷한 장면이 오거나 네.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할 때 또 부끈부끈 좀 올라오지 않으신가요? 조금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항상 혼잣말을 좀 하면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좀 더 올바른 방향일까? 라고 몇 번씩 질문을 하고 선생님한테 네, 그러고 나서 그럼 옳은 방향으로만 나아가자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. 맞아요. 그 방법도 좀 좋은 것 같네요.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그 얘기 나와요.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내가 그때 어떤 욕구가 중요한지 계속 두 번, 세 번 외쳐보는 거 그 얘기를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현 쌤이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의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. 이게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약이야. 우리가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할 때도 주변에 그러잖아요. 남들 다 그렇게 살아. 막 이렇게. 그리고 네가 너무 어려서 그래. 나이 먹으면 다 그것도 그립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변에서도 공감을 잘 받을 수도 없지만 또 우리가 그 상처를 내가 온전히 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좀 그냥 시간이 묻어두고 묻어두고 하게 되면 하나하나의 감정 우리가 장작 태운다고 하잖아요. 장작을 쌓아놓은 것처럼 하나하나 쌓여서 그게 누군가가 확 불씨만 주면 더 활활 타는 거죠. 예전에는 그냥 그 마음의 상처가 화였다면 화를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우라로 분노로 화병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불쑤시개를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이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될 때 보통 사람들의 패턴을 조금 보면 저는 예전에는 그냥 저도 약간 해피였어요. 해피거나 부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난 그건 좀 상처받는 거 아니야. 괜찮아. 너 지금 여기서 상처받으면 안 돼. 일어나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우리 지현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피. 네, 우리가 피하려고 해요.
그래서 피하는 방법 중에 아까 지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죠. SN 하거나 술을 먹거나 아니면 뭐 다른 드라마에 빠진다거나 그래서 내 상처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은 안 나왔지만 또 다른 패턴 중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또 다른 유형들이 또 있을까요?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네. 나는 그보다 낫지 않나. 네네네. 나는 괜찮아. 나 이렇게 그러면서 쟤는 그렇지라고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. 쟤 때문이야. 또는 쟤보다 나. 이렇게 남의 잘못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남을 탓을 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또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떠올려 보시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네. 마음껏 화를 내는 거죠. 마음껏 퍼붓는 거죠. 연결을 단절을 끊는 걸 선택하는 거죠. 맞아요. 이런 패턴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. 내가 꾹꾹꾹 참아요. 안 볼 사람 아니니까. 그러면서 내가 상처받는 것을 당연시 그냥 인간관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하다가 우린 최후에는 어떤 선택을 해요? 할 말은 해야 돼. 하고 나서 이름을 지우죠. 이름을 지어서 단절을 해요.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. 얘는 더 잘못했어.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얘가 내가 단절하는 이유는 얘가 더 잘못했기 때문이야라고 남탓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패턴을 보면 부정하고 남탓을 하거나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한테 조금 자기 비난을 하는 경우도 어렸을 땐 있었어요. 엄마가 조금 저렇게 나한테 세게 말한 거 내가 좀 더 잘했었어야 했는데 또는 내 친구가 저렇게 행동할 때 내가 조금 일찍 나갈 걸 내가 마음을 더 헤아려 주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러면서 내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때요? 우울해지는 거 그래서 우울해지면 더 사람들을 안 만나잖아요. 그래서 우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상처 주기도 하지만 가족들을 상처 주고 또 더 나아가선 주변 사람들과 더 안 만나기 때문에 단절을 선택하기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네 가지의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을 네 개를 또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, 이 네 개의 방법이 그동안 비폭력을 알기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했었어. 어떻게요? 순차적으로는 한 건 아니죠. 골라서 어쩔 때는 회피를, 어쩔 때는 도피를, 어쩔 때는 남 탓을, 어쩔 때는 내 탓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여기서의 다섯 가지 방법, 다섯 번째 방법을 좀 소개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반갑기도 했고 맞아, 선택지구나. 우리가 이쪽을 더 많이 선택하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. 서로의 연결의 도구로 내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상처를 조금 보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.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떠세요?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가 그때 상처 입었던 이유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었구나 이런 경험들을 조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좀 머물러 보시면 어떠신지 사실 저는 약간 다혈질적이어서 그래서 사실 회피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감정을 거기서 멈추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감정을 놔두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쏘시개처럼 올라서 결국에는 활활 타서 죄를 만들어야 맞아요. 속이 좀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머무르는 상황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력은 하고 있긴 해요. 그러니까 나는 이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라고 스스로를 자꾸 이해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쪽의 채널을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. 경험을 늘려야 우리가 그쪽에 우리가 차를 타더라도 자주 가는 길 가잖아요.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. 편안하니까.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도 내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곳에 좀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도 맞아 거기에 이유가 있어.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곳에 상처받았던 걸 인정하고 인정하다 보면 느낌이 올라오고 느낌을 알아차리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만나게 되잖아요. 거기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
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. 선생님은 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? 내가 조금 이렇게 상처받았을 때, 아, 그냥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라고 하는 그냥 이 경험 말고, 내가 이때 내가 그걸 인정하는, 내가 상처받았구나. 좀 알아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아, 내가 이때 정말 마음이 아팠구나. 내가 상처받았구나. 정말로? 또는 저 행동으로? 그냥 조금 액땜이다 이거보다는,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좀 알아주면 지금 좀 마음이 어떠실까요? 좀 상처를 받아서 인정을 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.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청나게 뚱뚱했었는데, 그때 뚱뚱할 때 6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책상에 다리가 다 안 들어간다고 살 좀 빼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. 진짜요? 네, 저는 그때 그게 상처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, 제가 다이어트를 계속 하면서 절대로 살이 찌면 안 되라고 생각을 했던 그 감각이 상처 안에서 나왔던 거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상처를 좀 인정하고 그랬어요. 아, 그걸 또, 아, 내가 그때 상처받았구나. 알아주시지 않고서요, 그죠?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사는 거겠지. 맞아요. 내가 그때 그 말로 상처받아서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았다면 나도 고통스러웠을 건데, 아, 내가 지금 그 상처를, 아, 내가 지금 몸을 조금 이렇게 유지하는 거, 내가 내 발전하는 데 조금 관점을, 초점을 돌리는 거, 그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장에서도요, 내가 그때 다섯 번째 방법은 그때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, 알아차려주는 것도 그 다음이죠. 아, 내가 이때 상처받았어. 그때 마음이 아팠어. 하는 순간 느낌과 욕구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소소한 거라도.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가 상처받아서 장작을 쌓아놓으면 안 돼. 쌓아놓게 되면 큰 불씨가 된다라는 거. 큰 불씨가 여러 명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를 만들어버리잖아요. 그 재는 어때요? 우리가 캠핑에서 불멍하는 그 따뜻함이 아니라 나도 타버리고 상대도 타버리고 정말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번 장에서 또 우리가 그냥 그렇지라고 두리뭉실하고 모호했던 것들을 좀 네 가지의 패턴들을 조금 습관적인 패턴들을 좀 보고 다섯 번째 선택이 있다라는 걸 보니까 저는 조금 편안하거든요. 또 명료해졌어요. 선생님들은 조금 어떠시나요?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쉬우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련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편안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. 네, 맞아요. 내가 이 방법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, 도비가. 네. 네. 선생님은 어떠세요? 이 네 가지도 있었고 다섯 번째도 있었구나. 그걸 명료하게 알고 나니까. 이 네 가지 패턴은 아마 우리가 모두가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. 맞아요. 한 번씩 다 해봤는데 마지막 패턴 같은 경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. 맞아요. 그냥 머릿속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돼가 아니라, 아, 이런 가정들로 하면 되겠다라는 게 명료해지는 것 같고, 우리 지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, 아,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죠. 때로는 한 가지 더 힘을 더 많이 주고 할 때도 있어요. 그리고 내가, 예를 들어서 내가 회피하는 사람인데 남 탓하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? 보기 싫잖아요. 또 이 사람도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방식이 맞다라고 또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아,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남 탓하거나 내 탓하거나 이게 다 똑같은 방식이구나 좀 알아주는 거, 거기서부터 인정하는 것 같아요. 그 인정을 하니 다섯 번째 단계를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